로이드 안고 봤습니다. 진짜 안 했습니다. 미안. 아니 이 새끼 살 또 쪘네. 운동 하나도 안 했네. 일단 잠깐 키보드에 손 떼고 들어봐. 괴변 같아도 한 번만 들어봐. 하루에 유산소 기본 1시간, 스트렝스 훈련은 2시간 반 이상 거의 빠짐없이 했거든. 그래서 전보다 체중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퀄리티가 올라갔다. 봐봐, 이제 L-sit에서 V-sit으로 가려 하는데 뱃살에 막혀서 힘이 남는데도 더 올라가지 못한다. 즉 훈련은 부상 없이 순조롭게 해왔다. 근데 너무 많이 섭취했다. 괴변이네. 야, 생각해보세요. 이 새끼 내가 볼 때 살 빼기 힘들거든. 눈 돌아가면 크런키 대짜리 5개 정도를 마신다. 이 악순환을 단칼에 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. 하루 1시간 식사, 23시간 단식에 들어간다. 28kg 될 때까지. 야, 오늘까지는 먹어도 되잖아. 아니 사장님 하지 말고 이모 해라. 이모, 이모야 씨 빨리. 사장님. 아 이모 해야 된다. 이모. 뭘 이모야 씨. 이모 얼마나 많은데. 사장님. 이모. 아, 이모. 엄마 해봐. 엄마. 엄마.